10시 45분 저 시계 맞나? 햇빛도 엄청 뜨겁습니다. 저 수상스키 장비를 맨날 며칠을 내려놓고 담지 않았더니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거 이상하다 했어. 장갑이 명태가 돼버렸네. 명조끼. 아, 이거 타게 됐네. 실이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을까? 이쪽으로 잘 놔뒀을 텐데. 실하고
실바늘 넣어놓은 백이 안 보이네. 저거 지금 안 꾸며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옷장 꾸미고 어디다 놨을까? 우리 아들한테 잘 치우느라고 했을 텐데. 실하고 바늘, 아, 까만 실이어야 되는데, 흰 실만 있네. 그래도 찾은 게 어디야? 이제 안 나오네, 참. 그래도 흰 실이라도 찾았습니다. 까만 색실은 어딨지?
까만색 실 좀 줘봐요. 까만색 실. 도끼도 하나 사야 되겠네. 에이, 그만 꼬매. 마무리를 어떻게 칠 수가 없네. 구멍뚫기 하나 사줘. 아이씨, 그거지도 아니고. 자. 까만실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짓지? 아, 여기까지 가기 너무 멀고.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타게 됐는데. 여기서 묶고. 여기서 묶으면 내 어깨에 막 걸릴 것 같아서. 아니 묶고 빼는 거 이쪽에서 빼야지 여보. 다른 쪽에서. 어떤 식으로 묶어? 묶어놓고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묶은 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 응. 어, 퀼트 좋은 사람이라. 어, 좀 다르죠. 여보, 혹시 어디서 찍고 있어요? 저기서. 아이씨. 내가 꽁일 할 놈이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네. 그 옆에서 들어가서 편한 데로 나와버려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응. 이렇게? 여기로 나와야 편하지 않아요, 이거? 좀 가까운데. 어차피 상관없구나. 자르는 걸 좀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서 자르면 돼요. 이거 빨리 좀 다 재줘요. 뭘 게? 빨리 좀 걷어요. 빨리 걷어요.
하얀색 실로 그냥 꾸며버렸습니다. 까만색이랑 같이 이거 잘 놔두면 다음에는 안 찾고, 이건 책상에다만 놔두기. 아, 이거다 잘 놔두니까 자꾸 너무 힘들어. 구명조끼 오프 아 이거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새 땀 흘렸네 아이씨 이제 수트를 입을 계절이야. 폰 눌러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완전 꿀쑥꿀쑥 말랐습니다. 이제 싣고 가기만 하면 돼. 완전 바짝 말렸습니다. 우선 여기 있어. 화면 가리나? 그럼 저기 있어. 덤벨지가 저리 가봐. 아, 손바닥 굳은 사람씨. 아이 수건 안 넣네. 아이씨. 수건하고 스키바지하고 수영복 안 났습니다.
쏟아지네, 쏟아져. 방수가 안 됐나, 땀이 막. 없나? 네, 여기서 오삐 본 것 같은데.
필요 없다고 막 버리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어? 거북바람도 넣을 거니까 그냥 놔둬요. 뭐라고? 나머지는 나머지가 뭐야? 빨래 안 걸은 응? 비어있는 거 그거 쉽게 안 놔둬요. 빨래 때? 응. 또 갖고 온다고? 뭐 먹은 다음에 이게 땅에 질질 흐르니까 신경 들어서 꾸며주려고. 야, 아이씨, 손을 왜 찌르는 거야? 불 때문에 엄청 세게 불풍 불던데요, 어? 오늘? 느꼈어요? 오늘? 응. 난 여기만 있는데 어떻게 알아? 아, 산에만 느끼는구나. 산에서? 와, 바람 엄청 세졌어. 여기 앉아봐. 앉아봐, 얼른. 저 성준이 목소리 같은데? 그렇다. 아들이잖아? 성도. 도시 햇볕이 더 뜨겁죠? 도시? 어. 시골 햇볕이 훨씬 뜨겁지.
갈게요. 됐다. 사랑해요. 좀 만져볼게요. 창고 나 못 나가, 씨. 이 물이 하도 칠흥칠한 노벨러들에서 목빈으로 고생하려다
발바닥들아 씨. 여기 뜨거워서 못 있습니다.